우리 파노말 팀. 이게 엄청 비싼 옷인데. 좋아요. 우리 파노말 팀이 오늘 엄청나게 또 멋진 훈련으로 반민에 왔는데, 지금 우리나라 굴지에 이 파노말 팀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시는데, 굴지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는 자전거 기업이라는 이 삼천리와 또 어디가 있을까요? 국내 위아이스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 선수였지만 이런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까? 뭐 저도 솔직히 좋은 거 타고 싶지만 이거 타야겠습니까? 메리다 대만째. 현실이에요. 현실. 10년 넘은 거. 이게 현실이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. 엉뚱한 데다가 막 돈 쓰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스폰을 해주면은 좀 흥보하고 맨날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문제 많습니다. 그 특히 뭐 솔직히 첼로, 알톤, 위아이스 이런 기업은 클 수가 없어요. 첼로. 첼로. 원래 이게 스폰의 그 뭐라 그러죠? 스폰의 쪼잔한 기업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. 왜? 모든 기업들의 이미지가 나는 만큼 돌아온다는 그런 이미지거든요. 뭐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흥보를 안 맡기는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스폰 뭐 필요 없습니다. 연락 주시면 좋지만 스폰 필요 없습니다. 이런 자전거로도 얼마든지 더 힘들게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신나면 블랙 최고 명품입니다. 최고 명품 신나면 블랙하고 이거? 이거 왕빅 오리지널 두 개. 왕빅 오리지널 두 개 주세요. 음료는 오늘 몸에 사치 좀 하겠습니다. 할인 카드.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신라면 블랙 좀 비싼 거 먹었습니다. 그리고 콜라. 콜라가 코로나에 좋을 것 같아서 먹어봤어요. 키읔자 들어가길래. 반민이 왕 소세지인데 우리 남자들한테 이 정도로 왕이란 소리 하면은 섭섭하죠. 어디 이거를 왕자를 붙이는지 참. 그냥 소세지 미니 줄줄이 비엔나 하나 먹겠습니다. 엄청 맛있는 대신에 양이 너무 적네요. 다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. 양이 적어. 근데 맛은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맛있네요. 영양간 둘째치고. 아 진짜 맛이 장난이 아니네요. 아 이 한강을 타면 라면 먹는 이유가 살이 이렇게 운동하고 먹으니까 살이 안 찌려고. 운동도 운동이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원래 보통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웬만큼씩 먹고 있습니다. 자 미니 소세지 봐. 와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게 몸에만 건강한 식품이라면은 매일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홍삼처럼 몸에 좋다면 나 매일 이것만 먹을 거야. 근데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라이딩 할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. 맛이 살벌하네요. 찹쌀인가봐. 찹쌀떡. 아, 죽인다.